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니입니다. 제가 그동안 일본을 주로 다녀오다가 이번에는 조금 멀리 나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네, 미국으로 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 이외의 지역을 가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 신비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앵커리지까지는 직항으로 가는 여행 노선이 없죠. 그래서 우선 시애틀까지 가서 경유를 해야 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역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기 마련인데, 저도 이럴 때 주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고독한 미식가라던가. 역시 기내식 먹을 때는 미식 드라마가 최고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때우면서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도착, 시애틀에 왔습니다. 여기서 환승을 하면서 미국 입국 심사도 받아야 했는데, 미국이 이런 거에 좀 까다로운 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환승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소속을 다 마치고 보니까 어느새 바로 다음 비행기가 탑승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공항도 조금 둘러보고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시애틀도 제가 꼭 여행해보고 싶은 지역 중 하나라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애틀에서 앵커리지까지는 약 3시간. 국내선인데도 저 거리를 이동하는데 3시간이라니. 역시 미국은 크고 넓은 곳입니다. 3시간 정도 되다 보니 드라마를 조금 더 보면서 왔는데, 이때 못 봤던 거를 거의 몰아서 본 느낌이네요.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또 하루가 가고 어두워지는 하늘, 드디어 앵커리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나와보니 확실히 다른 차가운 공기. 진짜 알래스카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차량을 타고 다운타운으로 이동하면서 바깥 풍경을 보는데, 사뭇 다른 모습들이 이곳이 미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첫날은 긴 시간을 이동하고 도착하다 보니 밤이 다 된 늦은 시간이라 바로 숙소에 가서 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아직 밝아오르지 않았는데 어쨌든 아침입니다.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지역 특성상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확실히 다르네요. 저 너머로 밝아오는 해가 아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이 많이 없다 보니 근처 한 레스토랑을 이동해 왔어요. 팬케이크를 위주로 다양한 메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들을 주문해서 여러 가지를 맛보았습니다. 오믈렛이라던가 스테이크, 버거 등 진짜 제대로 미국스러운 음식들. 그 나라의 문화를 느끼는 데는 역시 음식만한 게 없는 것 같네요. 든든히 식사를 했으니 본격적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될 공연장. 매우 크고 넓은 장소였는데요.
현지 스태프들도 무대를 준비하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해외로 나오다 보니 항공 화물 규율에 맞춰서 악기와 짐들을 모두 분해하고 포장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다시 풀어서 조립해야 합니다. 이제는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녀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여기에 맞춰서 개량된 악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금방 끝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높은 빌딩들이 솟아오른 미국의 대도시들만 보다 보니까 앵커리지의 다운타운은 뭔가 심심한 느낌도 드는데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평범한 미국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 바로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어야 했어요. 악기 준비를 모두 끝낸 뒤에는 무대 준비, 무대 체크를 하고 조명 위치에 맞춰서 확인을 하거나 동선을 짜는 등 공연 하나를 위해서는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점심은 나가서 먹을 시간이 안 되다 보니 배달을 시켜서 먹었는데요. 버거인데 그냥 보통 버거가 아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유명한 게 연어인데 그 연어로 패티를 만든 연어버거였어요. 사실 저는 해산물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익힌 거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언제 또 이런 버거를 먹어보겠습니까? 생선도 이렇게 먹으니 더 맛있네요. 그리고 나서 계속 공연장에 머물면서 여러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해외에 나오면 무대 환경이나 장비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조명이나 음향을 세팅하는 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는 하는데 그래서 감독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저녁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 됩니다. 저녁 메뉴는 한식, 반찬이 매우 많은데요. 이 멀고먼 땅에서 재료를 어떻게 가져오셔서 이 많은 음식들이 가능한 건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미국에 온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역시 한국 요리. 사실 시차 적응을 못해서 꽤 피곤하기도 했는데 잠시나마 이렇게 한식으로 피로를 달래며 저녁 식사까지 든든히 잘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시 시간을 내어 근처 월마트를 찾았는데요. 앞으로 앵커리지에 머물면서 필요한 식료품이나 물품 등 그리고 선물거리를 사기 위해 다 같이 갔습니다. 미국의 스케일답게 정말 크고 넓은 매장, 잡화부터 해서 생필품,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기념품점을 들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했는데 마침 여기 있었네요. 여기서 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머물면서 필요한 간식거리나 선물용 과자를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종류들이 있어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공연장으로 돌아와서 공연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맞춰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촉박했던 탓에 서둘러 이것저것 맞춰보아야 했는데요. 시차 적응이 안 되다 보니 상당히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루 동안 공연의 준비를 하면서 앵커리지의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공연을 해야 하다 보니 준비할 시간도 필요해서 더 이른 시각에 같은 곳으로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뭘 먹어야 좀 더 미국스러운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에그 베네딕트를 선택. 구성도 괜찮고 아침 브런치로 적당하네요. 마치 모닝 토스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친구는 연어구이와 쌀이 들어간 메뉴를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연장으로 와서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드디어 공연을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앵커리지에서의 공연은 총 두 번. 첫 번째 공연은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생들답게 환호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앵커리지 첫 번째 공연을 무사히 잘 마침으로써 기분 좋은 스타트를 했네요.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See you! Bye!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다가 저희 공연을 보고 돌아가려는 학생들을 보았는데요. 알아보고서는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와주었습니다. 이후 점심 식사로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소장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들을 먹었는데요. 덕분에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는 시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들은 알래스카 근교 투어를 했는데요. 사실 차로 2시간 정도 가야 하는 거리라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한인 회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군데군데 풍경이 좋은 포인트에 내려서 알래스카의 자연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오. 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여행을 오는 이유, 이 장엄하고 드넓은 알래스카의 풍경, 저도 마음껏 보고 즐기고 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오늘의 주요 방문지인데요. 빙하를 볼 수 있다는 곳입니다. 사실 여기 왔을 때는 이곳이 어딘지 몰랐다가 나중에 지도를 보고서 알게 되었는데요. 드넓게 펼쳐진 대지 저편에 빙하가 보입니다. 원래 빙하가 여기 가까운 곳까지 더 넓게 펼쳐져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저 멀리까지 간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더 현실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빙하까지 보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래스카의 자연을 듬뿍 느낀 시간이 되었네요. 다시 앵커리지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로 방문한 곳, 알래스카 최고의 인기 피자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많은 손님들이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미리 예약했던 저희도 기다려야 했을 정도입니다. 다양한 수제 맥주 전문점이기도 해서 여러 종류의 맥주를 마실 수도 있었는데요. 잘 끝난 공연, 그리고 남은 공연을 위해 다 같이 건배를 했습니다. 우선은 샐러드로 먼저 가볍게 워밍업. 듬뿍 담긴 채소와 특별한 소스는 입맛을 돋워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와, 그야말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피자. 크기도 압도적이지만 종류도 다양하네요. 큰 피자가 무려 6판, 각각 맛도 모두 다른데 다 특징과 개성, 맛이 있습니다. 크지만 얇아서 그 맛을 더욱 잘 즐길 수가 있었네요. 이거 맛있어요. 이것이 미국 피자. 마늘. 이게 마늘. 이게 하와이야. 이렇게 공연도 잘하고 투어도 잘하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만족스럽고도 넘치는 알래스카에서의 하루였습니다. 어느덧 알래스카에 온 지도 4일째. 오늘은 느지막이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역시 팬케이크와 에그 베네딕트로 시작하는 하루.
어제 먹었던 피자가 아직도 뱃속에 남은 것 같지만 그래도 사실상의 마지막 날이었기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아침 식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잠깐 투어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연이 저녁이라 낮 동안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구경을 했는데요. 저편에 뜬 햇빛에 비추어 내리쬐는 이 모습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네요. 그렇게 온 곳은 한 산악지대에 위치한 리조트 스키장인데 이곳에 케이블카가 있다고 합니다. 스키장이 운영을 하지 않는 BCG인데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서 눈으로만 보던 산으로 올라가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하늘에 더 가까워지면서 더 넓고 트인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온기를 유지하며 이곳에 올라서서 사진 한 장을 찍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샷.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찍을 수 없는 알래스카만의 인증샷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내려와서 돌아가는 길. 이제 알래스카의 시간도 어느덧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앵커리지로 돌아와서 점심 식사로 이번에는 중식을 먹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즐겨 먹고 자주 먹지만 일본에서도 자주 접하던 중화 요리. 여기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맛입니다. 그 후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공연장으로 와서 두 번째 공연을 준비합니다. 우선 어제 사용했던 악기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연 시간이 임박하면서 본격적인 준비. 의상을 갖춰입고 분장을 합니다. 저희가 알래스카에 머물렀던 기간이 추석과 겹치는 기간이었는데요. 그래서 한인 회장님께서 직접 송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먹는 송편이라니 특별하네요. 그러면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공연. 사실상 오늘 공연이 메인 공연으로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무사히 잘 마치게 되면서 두 차례의 공연을 모두 잘 끝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는 기다리고 계셨던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나서는 빠르게 다시 정리. 곧 몇 시간 뒤에 새벽에 아침 일찍 다시 돌아가는 귀국길에 올라야 했기 때문에 악기와 짐들을 분해하여 빠르게 포장했습니다. 늦은 저녁 겸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자리. 알래스카 연어, 맥주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장식합니다. 먹네? 어제 안 먹었거든요. 저도 못 먹었죠. 너무 진짜 맛있다.
그렇게 모든 일정들을 환하게 뜬 보름달 아래 마무리 지으며 알래스카의 시간이 모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귀국길에 오르면서 다시 한국으로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 짧지만 그만큼 알차고 바쁘게 보냈던 시간, 알래스카에서 또 하나의 기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주 앵커리지 대한민국 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한인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덕분에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래스카의 시간은 모두 끝났지만 또 다음을 기약하며 알래스카의 첫 번째 일기는 이렇게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네요.